네, 요번에는 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쓰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문자 서비스 이제 색상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채팅 플러스라는 기능인데, 이렇게 문자별로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파란색 돼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채팅 플러스를 설정을 해지하고, 아니면 활성화시키고 해서 쓰는 방식인데, 요 부분은 좀 저희 직원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직원분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두 스마트폰끼리 대화방을 보면은 초록색, 푸른색 각각 다른 것을 볼수 있죠. 자, 일단 여기서 테스트 문자를 보내볼게요. 일단 보내기 아이콘도 이렇게 푸른색으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내면 푸른색으로 문자가 갑니다. 자,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또 문자가 이렇게 온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도 문자를 보내면 네, 푸른색 보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푸른색 말풍선으로 보내지요. 여기서 채팅 플러스라는 기능을 해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점점점 막대기를 누르고, 설정 버튼을 누른 후에, 채팅 플러스 설정. 이것을 누르고, 채팅 플러스 관리. 해서 채팅 플러스를 해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색깔이 바뀌네요. 이렇게 해지가 됐을 때는 활성화 안 됐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 버튼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 기종인 제 폰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초록색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채팅 플러스 기능은 갤럭시 기종끼리만 활성화되는 기능으로 타 기종으로 문자를 보낼 시에는 이렇게 초록색 문자로 보내지고, 갤럭시 기기간끼리 문자를 보낼 때는 푸른색 문자로 보내집니다. 다른 색상은 없나요? 이거 두 가지 색깔만 있고. 기본적으로 갤럭시 기종은 푸른색과 초록색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폰에서 문자가 오면 어떤 색상이에요? 만약에 아이폰과 갤럭시가 서로 대화를 한다면 일반적인 이런 SMS 문자 기능이 활성화되어 초록색으로 채팅이 됩니다. 대화 이거 문자 중에 점점점 나올 때 지금 활성화 안된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면은 네. 지금이 안 되나요? 한번 볼게요. 점점점이 안 나오고 네, 점점점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활성화하면은 점점점이 나오는지. 아, 이게 다시 활성화를 하려면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활성화를 못 합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지금 활성화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채팅 플러스 관리. 네. 채팅 플러스를 해지하면 1대1 채팅, 그룹 채팅, 일금 확인,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여기 뒤에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면 10분이 지나야 합니다라고 아, 이 명시가 되어 파일이 있습니다. 네. 대용량 파일도 전송이 가능하군요. 네. 이게 일종의 카카오톡 파일 전송 기능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1대1 채팅, 그룹 채팅, 일금 확인도 되고. 네. 아, 그 10분 후에 한번 활성화 시킨 다음에 점점점 표시가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분이 지나서 채팅 플러스 관리 요거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한 상태에서 이제 1대1 채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먼저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점점점 그게 활성화돼서 지금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금 모드를 알수 있는 거는 어떤 1번 숫자 뜨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문자를 보지 않았을 때 문자를 보내면 읽음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자 버튼을 눌러서 문자 아, 열람하면 1번에서 바로 1번이 사라지네. 사라집니다. 아, 그런 기능이 있구나. 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